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을 경질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장관 집무실을 와장창 뒤집어버려 난장판이 된 한 장의 사진이 돌아다녔다. 당시 경질에 붕괴한 장관이 뒤끝을 부린 것으로 생각됐지만 경질된 3개 부처 중 어느 부처 장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열린 광TV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이 난장판이 된 장관실의 주인공이 박보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난장판이 벌어진 날도 9월 13일 개각 발표 이후가 아니라 그 직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보균 전 장관은 왜 이렇게 집무실을 뒤집어 엎으며 난리를 폈던 것일까? 당시 개각에서 뜻밖의 관심을 받은 곳은 문화체육부였다. 국방부는 최상병 사망 사건, 여성가족부는 국제잼버리 파행 등 경질 사유가 뚜렷했지만 문화체육부는 교체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의 경질을 놓고 온갖 분석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여권 내에서도 신문사 출신으로 언론 통제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서부터 역대 장관 가운데 뉴스 대응도 가장 잘하고 가짜 뉴스 대응도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등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 박보균 장관은 나름 윤석열 정부의 강성 장관이었다. 2022년 10월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인 윤석열 차가 금상격인 경기도지사상 수상작으로 선발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문화체육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중 경고하고 문화체육부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하겠다며 엄포를 놓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또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4.19 추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언급하자 문체부는 곧바로 가짜뉴스 퇴치를 선언하며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설치, 범정부 대응 시스템 구축, 포털자유심의기구와 협력소통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았던 지난 7월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기괴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일본 정부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세금 10억 원을 들여 인위적으로 1600만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를 집행해 대대적인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토록 윤석열 정권의 이념과 철학을 가장 앞서 강력하게 이행한 박 전 장관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질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박 전 장관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한 공무원 내부의 불만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깊숙이는 정권 내 MB라인에 대한 김건희 라인의 퇴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때로 불같은 성격과 막말로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한다. 자신의 경질 가능성이 돌자 집무실을 엎어놓은 것이나 문체부 공무원이 그 사진을 굳이 찍어서 외부로 유출시킨 것을 보면 박 전 장관이 부처 내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이에 대해 문체부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장악한 MB라인에 대해 건희라인이 밀려났거나 혹은 양보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박보균 전 장관은 원래부터 김건희라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박 전 장관은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진영의 실세가 김건희 씨인 것을 파악하고 재빨리 스스로 건희라인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낙 존재감이 없어 국민들의 관심밖에 있어서 그렇지 박 전 장관은 특유의 불같은 성격으로 인한 부천의 불만으로 개각 때마다 교체설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 전 장관은 그때마다 번번이 김건희 씨를 통해 장관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김건희는 수시로 장관 또는 대통령실 등 주요 인사들의 부부 동반 초대 식사 자리를 갖는다. 그곳에서 언니 언니 하는 사람의 남편은 바로 승진이란 말까지 돌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을 대통령실 문화특보로 임명하면서 박 전 장관은 정권 내부에서 교체 1순위로 꼽혀왔다. 사실 유인천 특보 임명 자리가 뜬금없는 인사였다. 유인천의 문체부 장관 롤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 없는 인사였다. 유인천 특보는 박보균 장관의 상관에 유치해서 업무를 간섭하기 시작했고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발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될 무렵 유인천 특보와 박보균 장관의 충돌은 극에 달했고 그 결과로 유인천 특보의 장관 임명이 앞당겨졌다. 박보균 장관은 개각 직전 자신의 경질 소식을 직접적으로 전해듣고 대통령실에 김건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자기 라인도 아닌 박 전 장관을 더 이상 지켜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격분한 박 전 장관이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집무실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난장판이 된 장관 집무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고위직 인사와 그를 둘러싼 권력 암투가 얼마나 난장판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 집무실도 와장창 뒤집어버릴 날이